낚시방 사장이면 얼마나 좋을까. 다 갖고 싶네. 여기는 거제도에 있는 산달도라는 곳의 신리항이라는 곳입니다. 일요일 느지막히 오후에 무늬오징어 팀런을 한번 놨습니다. 무늬오징어는 제가 잘 못하기 때문에 선장님한테 설명도 좀 듣고 거제 조항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어머나 좋다. 아, 다 살지않네. 이 정도면 뭐 키로 자, 선장님 안녕하십니까? 네, 반갑습니다. 이번 거제 끈에는 지금 저 내만에 이번에는 저 백팀살이기 때문에 물이 탁초가 많이 들어서 오늘은 멀리 원더풀, 북도풀로 왔어요. 오징어들이 지금 덩치가 큰 만큼 마리수가 들린다는 거 그걸 유념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시즌이 윤달 때문에 영향인지 몰라도 올해 시즌이 조금 늦게 되질 것 같네요. 한 11월 중순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. 13고리 사이즈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90급하고 같이 나오는 거 보니까 시즌이 조금 더 길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니는 한 2500번 루어용으로 쓰시면 되고 합사는 1호, 팀너는 1호 정도 쓰시면 되고 라이트 때 미들급 있고 라이트급 있는데 미들라이트급 가벼운 장비 초리대가 좀 낭창거리는 걸 가져오시면 팁을 보는데 훨씬 유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퍼플 애기가 보라색 초 개통이 좀 많이 물었는데 지금 뭐 혼바다나 이쪽에는 그 색상 상관없이 여러가지 다양한 색으로 물고 있으니까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팀던 애기 3-23짜리나 3.5에 30g 정도면 충분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조금 애기를 무겁게 써주면 좋아요. 그러니까 일단은 바닥부터 찍는다는 생각을 제일 먼저 가지시는 게 우선입니다. 바닥을 못 찍는 거는 이제 구배감이 가벼우니까 못 찍는데 무조건 바닥을 찍고 한 번만 적힌 들어만 준다 생각하면 더 큰 돈 없어요. 바닥 찍고 들어만 준다 생각하시면 고기 잡는 데는 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산호성은 낚시 경력이 한 31년 되다 보니까 여름 되면 긴 고기, 그 다음에 가을에는 무늬오징어, 하이라바, 몰랑루어, 그 다음에 돌돔까지도 심지어 하니까 뭐 초보분들 뭐 낚시 배우고 싶으면 모든 장르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제가 가르쳐드리고요. 밴드는 내부에 뭐 산호성 그렇게 치면 웬만하면 다 나오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럼 뭐 초보자들 강좌나 강의나 해드리고 그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와이프하고 오늘 안주거리를 좀 잡아야 됩니다. 루어 빙신이 할 수 있을까? 17배 너설입니다. 앞쪽에다 10배가 자, 시작해 보죠. 나옵니다. 아이고, 이거 시작 좋네. 고기 있어. 고기 안 물어주는데 잡히고. 괜찮아. 예? 괜찮아. 네 마리 했단다, 네 마리. 누나 한 마리 했지야. 그럼.
문효징어에 이게 또 빠지면 안 되겠죠. 자, 이제 먹어볼까? 자자기가 고생했다. 아, 먹을게. 오케이. 귀다 귀. 같은 놈. 아저씨 보인 중이다.